장관 후보자님이 앞으로 장관으로 임명돼서 해야 될 것 중에 현행적으로 가장 핵심이 9.19 군사 합의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군사 합의가 필요하느냐? 우리나라는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남북관계를 끊임없이 개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남북관계 아무리 개선해도 충돌이 한번 일어나면 다시 원위치 됐습니다. 특성상. 그래서 이러한 북한을 비핵화시키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에서 9.19 군사합의는 아주 유효한 합의고 지금 2년 동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예. 동의하고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안보를 말합니다. 김병주의 진짜 안보. 다시 한번 돌아왔습니다. 이제 9.19 남북 군사합의 2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속 시원히 얘기를 해보고자 이렇게 예. 새롭게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예. 의원님 그 당시에 뭐 어떤 직책을 가지고 계셨죠? 아 예. 그때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직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때? 예. 그 대망의 포스타 시절이네요. 예. 예. 쉽게 얘기하면 지상, 공중, 해상에서 예. 완충구역을 두는 거죠. 무기를 들고 바로 가까이 있으면 언제든지 충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무기를 예. 좀 멀리 떨어뜨리는 거죠. 9.19 군사합의 이전에는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대한민국을 침범을 해서 정보활동을 하고 돌아간 사건들이 많죠. 맞아요. 기사 사실 봤습니다. 서울 근교에도 네. 그런 무인기가 떨어져서 맞아요. 그걸 조사해보니 그랬고 또 어떤 무인기는 인제에 떨어졌는데 보니까 사드기지까지 촬영을 하고 돌아가다가 떨어진 네. 사건이었죠. 이와 같이 공중에서도 북한의 도발이 많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완충구역을 설치를 한 것입니다. 남북 군사합의의 이제 두 가지 의미라고 보면은 긴장 완화 그리고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한 것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이렇게 완충구역을 둠으로써 네. 이렇게 우발적으로 막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를 최소화했다 이렇게 보면 네, 되겠군요. 그렇죠. 이건 이런 완충구역이나 완충지역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완충구역은 실제로 충돌 방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유엔 요원으로서 1994년 5년 그때 인도 파키스탄 캐시미르 분쟁 지역에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캐시미르 분쟁 네. 지역은 인도와 파키스탄이 분쟁하는 지역입니다. 네. 거기에는 사실은 우리처럼 완충구역이 없고 네. 그냥 말뚝만 군사 분계선 있는 국경선에 이렇게 쳐져 있죠. 그리고 아, 예. 그러니까 실제 넘어가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많은 교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 당시도 20, 30명의 사상자가 매일 날 정도로 그랬죠. 그러면서 그때 페솔라노 이태리 단장 같은 경우는 한반도에서는 2km, 2km 완충지역을 잘 만든 것 같다. 완충구역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우발적이든 의도적이든 충돌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 일단 가까이 있으면 또 이렇게 뭐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무장을 하고 가까이 있으면은 당연히 기분 나쁘고 이러면 예. 그렇죠. 또 아, 잘못 네. 오발이 난다든가 하게 되면 또 네. 우발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고 그렇죠. 그럼 이번에 남북 군사 합의를 이제 기점으로 좀 완충구역이 확대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정전협정을 체결할 당시에는 뭐 소총이라든지 아니면 좀 가까운 거리를 사격할 수 있는 포 이런 네. 것들이 위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완충구역이 조금 이제 작게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 군사 합의를 기점으로 좀 이게 확대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아, 그렇죠. 예. 지상 같은 경우 기존에 2km, 2km 비무장 지대가 있죠. 네네. 비무장 지대를 그대로 살리고 네. 그러면서 5km, 5km 정도 해서 네. 그 연대급 이상 훈련이라든가 예, 예. 또는 포사격을 못하게 했죠. 아, 그러니까 2km, 2km였던 것이? 2km, 2km 비무장지대 유지하고 네네. 추가해서 5km, 5km의 그 포병 사격을 못한다든가 연대급 이상 훈련을 못하게 하는 구역을 둠으로써 네. 긴장을 좀 더 줄였고 네. 또 우발적인 충돌이나 의도적인 충돌도
줄였다고 보죠. 어떻게 보면 이제 빌미를 서로 이제 주지 않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죠.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5km, 5km에서 이제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한 그런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다른 합의된 것이 있습니까? 예, 비무장지대를 궁극적으로는 평화지대로 갖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무장지대 안에 사실은 그동안 비무장지대 2km, 2km 했었는데 점점 좁아들었습니다. 그동안 왜냐하면 북한군이 2km를 지키지 않고 점점 철책선을 남쪽으로 해서 가까운 데는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1km 또는 한 1.5km 정도 이렇게 내려와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 2km보다 조금 더 추진된 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이에 그 GP라는 것을 설치를 했죠. 감시소들을. 예. 그리고 여기에 무장 정도를 많이 강화를 했죠. 사실은. 여기는 비무장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네네. 그래서 여기를 비무장 지대로 하기 위해서 GP를 철수를 완전히 해야 되겠다. 그런데 먼저 시범적으로 10개 GP를 철수하기로 했죠. 예, 그래서 예. 철수가 이루어졌고요. 백마고지 전투 같은 경우는 수십 번 주인이 바뀔 정도로 치열했죠. 네네. 그래서 거기에는 진짜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산하하신 많은 분들이 아직도 잠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유해 발굴을 하기로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하살머리 고지 일대에 유해 발굴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군사분계선 남쪽은 우리가 실시를 했고 북한은 여기에 참석을 못한 것이 좀 아쉬움이 있지만은 비무장지대 안에서의 유해 발굴을 실시한 겁니다. 그 다음 이제 JSA라고 있죠. 비무장화를 추진을 했고 지금은 그 안에는 총이나 이런 걸 일체 갖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까지는 이루어졌는데 남북한이 비무장지대 내에서 역사 발굴을 남북 공동하기로 됐었는데 발굴, 예. 그것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근데 제가 언뜻 듣기로는 이제 GP 같은 게 이제 철수가 되면은 예. 북한을 뭐 이렇게 경계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좀 없어져서 저희 국방력이 좀 저해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우려를 많이 네.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지금은 지상 부대에도 GOP 부대라고 하죠. 그 철책선을 지키고 있는 대대, 연대, 중대에서는 여러 가지 감시 장비가 배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거리 카메라, 뭐 원거리 카메라 또는 레이다 또는 그 연령상 장비 이런 것이 있어서 북한 지역을 거의 한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GP가 없더라도 대부분 감시 장비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예. 그럼 이제 지상에서는 뭐 GP 철수라든지 예. 뭐 공동 유해 발굴 사업 물론 뭐 예. 앞으로 더 추진해야 될 예.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문화재 발굴 그리고 포 사격을 약간 빌미를 줄이는 그런 활동들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네. GP 철수한 지역에는 네. 그 지역은 철책선은 남쪽 철책선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유지를 하고 GP 철수한 지역에는 다른 감시 장비를 더 강화하고 이렇게 해서 GP 철수하더라도 북한을 볼 수 있는 감시 체계는 더 그 이상 없도록 했죠. 네. 그만큼 더 감시 장비를 배치해서 네. 네. 경계 태세에 그렇죠. 아무 네. 문제가 없게끔. 네. 네. 의원님 혹시 그럼 해상이나 공중에 대해서도 좀 잘 알고 계신가요? 네, 해상에도 네. 완충 지역이 없었죠. 네. 그래서 NLL을 중심으로 해서 완충 구역을 뒀습니다. 해상 훈련을 못하도록 했죠. 그리고 일체 포사격을 그 지역에서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완충 구역을 뒀었는데. 그 덕으로 지금 연평도하고 백령도 주민들은 좀 평화가 일상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서해에는 초도에서 덕적도까지 네네. 완충구역을 뒀고요. 예. 동해안에는 40km, 40km의 완충구역을 뒀죠. 속초에서부터 동천까지죠. 그 안에서는 네. 해상훈련이라든가 해상포사격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함으로써 서해안과 동해안에서의 긴장을 완화해서 평화가 일상화되도록 했습니다. 아, 예, 저희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1 연평해전이나 제2 연평해전으로 네. 그 거기 있는 서해 5도 근방 분들의 그 주민분들의 굉장히 불안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런 조치들이 직접적으로 좀 이제 피부에 와닿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 의원님 마지막으로 공중에서는 어떤 조치가 있었나요? 공중에서는 기종별로 완충구역을 뒀습니다. 기종별로? 예, 예. 네. 그래서 해전익 항공기, 해전익... 헬리콥터 같이 이렇게 해전하는 아, 이렇게 회전하는 예, 그런 경우는 네. 남북한 10km 네. 내에서는 비행금지를 해야 된다. 군사분계선 남쪽 10km, 북쪽 10km 내에서 못하도록 한 것이고 고정익 항공기는 서부지역에서는
20km, 네. 동부 지역에서는 40km 내 남북 간 공이 못하도록 이렇게 했었죠. 그 다음 UAV, 서부 지역에서는 10km, 동부 지역에서는 15km 내에서는 이렇게 비행금지 구역을 둬서 운영을 못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듣고 보니까 그럼 이런 우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비행금지 구역 혹은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면 저희가 좀 정찰이나 감시 능력이 좀 감소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충분히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이 많은데 물론 약간의 제한은 있는데 큰 요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평상시 우리가 북한을 볼 수 있는 첩보기라든가 그 정찰기 같은 경우는 군사 분계선을 근접해서 바짝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북한의 미사일 대공 미사일로부터 취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첩보기나 정찰기 이런 경우는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20km 그 밑에 후방에서 아주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감시 장비들은 뭐 20km, 30km 보는 것이 아니라 100km, 500km 이렇게 보잖아요. 아, 굉장히 예, 시력이 좋은 친구네요. 시력이 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공중에서 첩보기나 정찰기 같은 데는 거의 영향이 없었고요. 단지 이제 UAV 같은 경우 사단 UAV네 이런 거는 다소 제한이 조금은 있었죠. 그렇지만 사단이나 군단에서 운용하는 UAV는 사실 평상시 북한을 감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발됐다기보다는 전시에 북한 장사정포를 보고 타격을 한다든가 북한을 여러 가지 보면서 지상작전을 같이 하는 그런 체제로 발전이 돼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사람에 비교하면은 우리 시력이 한 1.5 정도 됐었는데 그걸 함으로써 한 1.4 정도 약간 낮아진 경우 우리나라 경우에 예, 북한 예. 같은 경우는 예. 공중에서 볼 수 있는 자산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가장 위협이 돼서 소형 UAV가 위협이 됐었죠. 그런데 이 9.19 군사합의로 인해서 거의 이제 볼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북한의 또 첩보기나 정찰기들은 시력이 약합니다. 멀리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 같은 경우는 사람으로 비교한다면 한 0.4 정도 시력이 0.1로 떨어져서 거의 앞을 못 본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뭐 남북 군사합의가 굉장히 안보력에 큰 저해하는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의원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런 예. 말이 거의 어불성설 같습니다. 그렇게 우려하는 분들이 예. 많았죠. 그런데 그거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9.19 군사합의는 평상시 적대행위 금지나 긴장 완화인 거죠. 만약에 저기 포를 한 발이라도 우리 쪽으로 사격을 해서 도발을 한다면은 9.19 군사합의는 바로 무효화되고 우리가 바로 대응사격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바로 대학력전 시스템을 동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9.19 군사합의는 전시가 된다든가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연평도 포격 도발처럼 이런 도발을 한다면 우리는 바로 이걸 무효화시키고 바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19 군사합의는 평상시 적대행위를 금지하고 긴장을 완화하고 이런 것이죠.